아까 이제 사업하는 거와 관련해서 판다 익스프레스 그 대표분이랑 그 사업 아이디어가 주 정책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냥 평범하게 다니면서 아 저게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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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방금 얘기하신 스노우폭스 플라워조차도 사실 망상일 수 있잖아요. 다 저희의 어떤 개인의 갖고 있는 어떤 관념 속에서 그렇죠. 만들어낸 어떤 대체한지 모르니까. 네. 이게 이제 좀 좋게 표현하면 어떤 사업의 감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단어로 어떤 표현을 하신 건데 이게 아직까지 그 사업을 잘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많을 거고 근데 이거 타개하는 방법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걸 시도하는 건지 아니 타개할 방법은 모르겠고 네.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. 해보면 돼. 그래서 항상 해봐요. 그 해보다 망하면 어떡해? 그거는 버리는 거야. 해봐야지 결과 아니까 한다고. 그래서 하지 않고 할 방법은 없으니까 하려고 하죠.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 그 소프트플로어도 결국은 됐기 때문에 내가 한 것 중에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나는 안 된 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러니까 실패는 보통 그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사라진 거예요. 그런 이유가 더 많단 거예요. 여러분들 남자들이 되게 많이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거잖아요. 자연인. 네. 내용 다 봐봐요. 남자들이 왜 거기 들어가냐면 아프고 병 걸려서 병원에서 저쪽에서 들어가서 거기 병 나서 잘 했다는 얘기잖아. 그럼 우리가 자연인 프로그램처럼 따라가면 그런 병원에서 나갈 거 아니야.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은 방송에 안 나오거든. 산 사람만 나오니까 그게 거기 가서 하면 사는구나 생각하는 게 사실의 오차가 생기는 거야. 사는 사람만 보여지니까.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마케팅할 때 잘 쓰잖아. 우리 회사 써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해갖고 그것만 보여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사실입니다.